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낡아서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3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조합 아파트 진척이 더뎌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고 언제 될지도 잘 몰라서 지금 집을 팔고 차라리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집이 아니어서 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하면서 제가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칙은 예외가 있죠.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조합원 입주권도 일시적 2주택처럼 그런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종전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의뢰했거나 공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여전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 아파트가 이 사례처럼 진도가 굉장히 더뎌서 조합 입주권을 산 지 3년 안에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준공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됐는데 들어갈 집도 없는데 종전주택을 팔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구제해주기 위한 조건인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한 주택에 재건축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비록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앞에 규정과 유사한 건데요. 대체주택 비과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종전주택이 있는데 조합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요 대체주택은 내가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멸실되고 없으니까 가서 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살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대체주택에서 거주해야 되고요. 이 취득 시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또 2년 이내에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 이전이나 완공되고 난 이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재건축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재건축 주택이 준공되고 난 이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주택이 준공되고 난 후에 2년 이내 입주를 하셔서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하셔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중과세로 추징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